네,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되면서 병상 가동률도 치솟고 있습니다. 특히 대구의 중증병상 가동률이 70%대로 전국 평균의 두 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김낙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의 코로나19 확진자가 엿새째 5천 명을 넘어서면서 평균 병상 가동률도 60%를 넘었습니다. 특히 중증병상의 경우 247개 가운데 101개를 사용해 가동률이 76.9%를 기록하며 전국 평균 가동률 37%의 두배 정도가 됩니다. 이 가운데 경북을 포함해 타 지역에서 이송된 중증 환자가 15명을 차지하면서 가동률이 높아졌다는 게 대구시의 설명입니다. 경북은 상급종합병원이 없지 않습니까? 경북 환자 많이 포함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중증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병상을 확보하고 확진자 중에서 기타 다른 진료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잘 진료받을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추는 거예요. 노인 인구가 많은 경북 지역도 사정이 비슷합니다. 동국대 경주병원과 포항 3명 기독병원의 19개 중증병상은 이미 다찬 상황입니다. 대구에서 할당받은 7곳 경대병원 30개 병상은 현재 4명이 입원해 있습니다. 경북도는 다음 달 초까지 중증병상 34개를 추가 확보하기로 하고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3월 2일에 안동병원에 10병상, 3월 4일에 좋은솔림병원에 24병상, 총 34병상이 추가로 확보가 되거든요. 이렇게 하면 83병상으로 운영합니다. 하지만 확산세가 아직 정점에 도달하지 않았고 급증하는 재택 치료자 상황 등을 감안한다면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TBC 김낙성입니다.